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대부분 회의 참가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겠죠. 그래서 회의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. 모바일로 참여하려면 줌 클라우드 미팅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모바일에서 회의를 주최하든 참여하든 모바일에서는 줌 클라우드 미팅 앱이 설치돼 있어야 되고요. 설치함과 동시에 이제 열기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회의 참가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열기할 때 우리 이제 스마트폰 뭔가 앱을 쓸때 뭔가 허용 허용 하라고 나오죠? 그때 모두 허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고 또줌 회의실에 참가할 때 이름을 실명으로 할지 별명으로 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별명으로 하시든 실명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그 회의장에 이제 호스트가 특히 이제 교육기관에 이제 공기관 같은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야 돼요. 출석 체크.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할 때는 실명으로 이제 바꿔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은 회의 초대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뭐더 추가된 내용도 많겠죠. 저 같은 경우도 공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의 참가 URL이에요. 이 참가 URL만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돼요. 그리고 이 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이미 내가 줌에 줌 화면에 떠 있다거나 줌을 이용하고 있을 때 줌에 로그인해서 이용하고 있을 때 회의 참가 버튼이라고 있는데 그 버튼을 따로 이용해서 회의실에 들어갈 때는 회의실 아이디가 뭐예요? 비밀번호가 뭐예요? 물어보지만 그냥 이 URL을 터치하게 되면 이미 이 비밀번호랑 회의 아이디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회의 URL, 공유받은, 초대받은 URL을 터치하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넘겨보시면, 그럼 이렇게 똑같이 PC에서는 줌 열기 터치하시면 되고요. 혹시나 이게 지금 바로 자동으로 진행이 안 된다. 네, 처음 하시는 분들만,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로드 실행 이게 안 되면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하시면 되고 나는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그냥 웹에서 브라우저에서 회의실에 참가하겠다면 브라우저에서 참가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. 1번 줌 열기 2번 다운로드 실행 1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프로그램을 다운 안 받겠다면 3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회의 주최자가 아까 설정해서 이런 옵션을 ON으로 했을 때만 그렇게 이 메뉴가 뜹니다. 난 이거 다시 또 보자. 제가 이동 좀 해놓을게요. 여러분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. 회의할 때 이렇게,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이런 메뉴들을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까 URL을 터치하시게 되면 줌 회의 열기. 하신 다음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도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러면 상단에는 이제 제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보이겠죠? 하단에 메뉴만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똑같아요. 아까 호스트 보여주듯이 음성과 비디오 중지. 처음에는 오프로 해놓는 게 이제 조금 편안하시겠죠? 그럼 여러분도 참가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채팅으로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죠. 강의할 때 이렇게 비디오 대부분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들을 채팅방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참가자도 기록권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PC에서 호스트라든가 이제 호스트의 PC가 이제 강의하면서 공유된 대로 다 노출이 되고요. 그냥 또 특히 참가자들의 이름이라든가 비디오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하는 것은 이제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초상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좋았어요? 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날려주면 좋겠죠. 좋아요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. 그리고 다 회의 끝났다. 그럼 여러분들은 회의 나가기 하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똑같이 여기 삼각형 누르시면 아까 주최자 제가 설명했죠?
마이크와 스피커.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거 기본이 뜹니다. 그것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, 이제 노트북은 이런 게다뜰 거고, 이제 PC에서는 이런 게 없을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카메라 앞과 배경 선택. 이것은 설명해 드렸죠.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만든 이미지,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별도로 갖고 올 수가 있고요. 나머지는 줌에서 준 영상도 가능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상이면 내 시스템, 내 노트북,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버거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미지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내 비디오 미러링은 내 이제 비디오를 좌우를 바꿔주는 건데, 그렇게 되면 저처럼 뒷배경 이미지에는 글씨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걸 체크하지 않습니다. 이제 이것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. 저는 이제 회의 참석할 때 이렇게 회의실 입장하는 방법 하면서 순서대로 쭉 알려줍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? 이 회의 참가하시는 유할래. 이것만 터치하고 어떻게 보면 들어오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뭔가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기실에 입장하고 있다가 수락하면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고, 처음 하실 때, 처음 접속해 볼 때, 줌을 처음 사용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지금 클라우드 미팅 앱을 설치하라 이런 이제 안내문을 하고, 이제 사전에 하고 테스트하고 본강에 들어갑니다. 네,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.